하겠습니다. 보원대군 2인역의 차은 씨가 지금 무기 앞에 전사님과 왼쪽 이동부터 부탁드립니다. 자, 가운데 가시고요. 자, 오른쪽 가십니다. 오른쪽 끝까지. 좀 어색한데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렇죠? 마이크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대상입니다. 오늘 비주얼 대상입니다. 네. 얼굴 대상이시고, 아, 그리고 또 프로그램 대상도 준비하고 있고, 또 베스트 뭐 1부 컴플로 또 홍보해 오셨고, 네네. 오늘 또 여러 가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만, 뭐 소감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너무 MBC 연기 대상에 참석하게 돼서 일단 너무 영광이고, 긴장이 되는데, 네. 감사하고 잘 이따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 통해서 이 드라마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다는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했던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소감을 한번 더 들어보실게요. 네. 신입사관 브이로그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6개월 동안 촬영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도 배우고 시청자분들이랑 소통하면서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은우 씨만 나갔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나갔습니다. 네. 자, 이제 막 도착하신 또 한 명의 빛나는 여배우를 소개하겠습니다. 빛나는 여배우의 신재명님이 일상을 했습니다. 여신의 모습으로 왼쪽 기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역시 예민한 씨입니다. 네. 정확하게 기다리는지 알고 계신 분이 정확하게 기다리신 분이 오른쪽 기다리네요. 45도 45입니다. 정확하게 45도. 자, 마이크 받아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구혜령역으로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네. 오늘 뭐 대상 받은 말씀 주시나요? 네? 지금 프로그램 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본인 대상을 받을 수 있다면 준비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네, 특별한 수상보다는 이제 작품 사랑받은 만큼 시청자분들께 감사한 표현하기 위해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본인의 그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분들에게 또 사랑을 나누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연예인 중에 한 분이신데요. 아, 진짜. 네, 네. 이 추운 겨울에도 또 많은 또 좋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예. 더불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딱히 뭐 그 부분에 대해 드릴 말씀은 없지만 다른 것보다도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는 만큼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새해에도 몸도 마음도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희생님의 미소만큼이나 더욱더 이 밤이 푸근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왼쪽으로 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입사관 구혜령의 신세경님을 만나봤습니다.